그렇습니다. 공항이 아니고 호텔. 공항 상태네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자, 여러분들 이 패키지들은 이제 버스나 작은 공구를 타는데 오늘은 버스를 탑니다. 이런 버스예요. 나쁘지 않죠? 네, 이 버스를 타고 이제 저희는 시내로 갑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쇼핑센터 들려서 구매할 건 구매하고 그런 날인데요. 어떻게 패키지가 마무리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식당으로 왔습니다. 점심 한국 식당 한식을 먹습니다. 한식. 네, 이제 숯불 바베큐를 먹으러 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한식입니다. 한식 뭐 갖고 갔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게 뭐야? 한숨 똑같이 보여줘서 뭐해? 똑같이 쌀이 틀리잖아요. 쌀. 무쌀 똑같아. 일단은 가격을 알아야 돼. 너무 비싸고 그러면 헛걸음이 되니까 적당 가격을 알고 먹을만 하겠다. 오셨는데 A 가격. 가늘면서 뭐 60이라고 368 18,000원 정도 되죠? 몇 구람인지 모르겠어. 구람이 안 나왔어. 진짜? 구람이 안 나왔잖아. 1인분이겠죠? 1인분에? 와, 1인분에 자 15,000원 매운갈비찜 하나, 소갈비살 18,000원, 소막창 18,000원 정도. 제육볶음이 이제 돼지입니다. 여기가 좀 약간 이슬람 쪽 뭐, 문화? 종교가 좀 틀려서 돼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안돼. 그리고 종교의 그 자유가 있어요. 선택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돼지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40,000원, 3,40,000원, 12,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되겠죠? 오징어 먹고 있네. 오징어 10%인데요. 사라고 쳤을 때 3,40,000원, 12,000원. 11,000원만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엄청 많아요. 김치 전 해물파 김치. 이거 무슨 김밥 천국이네. 김밥 천국이야. 제일 먹고 싶은 거, 제일 많이 찾는 거. 라면? 많이 찾는 건 모르겠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비빔밥 맛있었는데. 아, 비빔밥 어디 맛있겠어. 맛있었죠. 앞에 짜장면도 팔더라고.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런 것도 팔더라고. 냉면 있고 라면도 3,000원. 보통 여기 오시면 타고 오시면 여기 후지식이 안 맞으면 이런 걸 먹잖아요. 짜장, 짬뽕 다 있다고? 주방장이 외국 사람인데? 주방장이 다 외국? 말레이시아 분인데 이걸 다 한다고? 대단한데요? 자, 삼계탕도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육개장, 순대, 동태탕도 있어. 동태탕, 꼬리곰탕, 설렁탕, 냉동 있잖아요. 냉동 동태탕. 와, 김밥 3,000원, 냉동 잡채 고구마 돈까스 잡채 다 있... 이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냉동을 하겠지. 뼈해장국 깎으면 바로 저기서 부엌 가면 아마 딱 쓰레기 들으면 오뚜기 잡채, 오뚜기 짜장면, 오뚜기 짬뽕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직접 보신 거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햇반 농담입니다. 농담. 네. 근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맛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어머니 나와도 돼요? 아니 안경... 나와도 돼요? 어머니 맛 어때요? 맛있네. 엄마가 맛있네. 지금 다 두 분 다 선글라스 끼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딸 어때요? 한국식. 솔직히 괜찮아요. 써. 아, 역시. 아, 신세대야. 신세대야. 써. 저기 뭐 저분한테 물어봐. 혼자 오신 분 어때요? 맛있어요? 아, 맛없는 게 별로 없대요. 아, 맛없는 게 별로 없대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다 맛있어요. 솔직히. 다 맛있어. 근데 특이한 건 이 된장. 이쪽 된장은 짜장 맛이 났고 이쪽 된장은 그냥 된장 맛이 났어요. 그게 좀 의아합니다. 저녁에 인터뷰 좀 해야 돼요. 솔직히 좀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늘 먹던 맛이라. 우리 미식가 박 배우님은 어때요? 어, 맛?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맛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먹을만해요. 미식가가 아닌데. 야, 먹어봐라. 먹어봐. 네 입으로. 네가 야 거짓말하냐. 먹어봐. 아, 맛있나 보네. 차로 오라 그랬어요? 맛있구만. 아, 한국식당 통전에서 맛있는 게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 맛있고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술 뭐 이런 것도 먹었는데 술은 뭐 가격 당연히 알잖아요. 해외 가면 비싼 거. 근데 그 가만 당연히 먹을 거고
소주는 한 12,000원 정도 정도로 받았고, 중요한 건 계산할 때 링깃이 아니고 한국 돈으로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면 되고, 링깃을 좀 넉넉히, 아, 이게 애매하네. 남은 돈도 바꾸기 애매하고. 한국 돈이 더 비싸, 많이 비싸게 받았어요. 한국 돈이 더 비싸죠. 근데 링깃이 훨씬 나아요. 링깃으로 하는 것도 훨씬 좋습니다. 한국 돈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됩니다. 한국 돈. 안 가요? 어디가 사원이에요?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제설 제설 턴 포인트. 제설 턴? 네, 제설. 제설 턴. 맞은편엔 이렇게 삼착장. 식당 안쪽으로 이렇게 상가들이 쭉 있고. 어? 햄버거. 아, 햄버거. 아, 바나나. 바나나 튀김. 바나나 튀김. 바나나. 바나나.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볼 거는 많이 없네. 여기는 이슬람 사원. 지명이라고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명이요? 네, 지명이요. 네, 예, 지명이 리카스. 그래서 리카스 사원. 여기 코타키나발루에서 제일 큰 사원 중에 하나예요. 뭐 동남아가 아니고 그 하와이나 괌, 사이판 이런 산책로 같은 그 조깅하는, 운동하는. 야, 우리 재영이 형님 여기서 많이 뛰어야 되는데 자고 있네. 편안하게. 어떻게 이게 뭐라고요? 사바 주청사 야야산. 야야산. 네, 야야산. 피사이사 탑 같은. 여기 시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 시청. 네. 됐어요. 좋네. 중국 상점에 가시면 뿌리를 가지고서는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좋은 거랍니다. 쓰네요. 네, 쓴맛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30분 동안.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은요, 네, 써요. 계속 쓰게 올라오실 거예요. 이거 써요. 네, 여기 쓰레기통에다가 숟가락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쉽게 가셔지는 맛은 아닙니다. 맛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네. 내려가시도록 할게요. 제가 밑에 내려가서 결제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기분 나쁘대요. 카드 쓰죠. 네, 그럼요. 카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저희가 환불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내드립니다. 건강 체계에다 논의는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논의는 좋아요. 이게 원래가 300불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300불짜리예요. 흔히 600불짜리예요. 촬영해도 되죠? 네, 그럼요. 솔직히 노디는 사도 됩니다. 손이 네, 나쁜 게 없어요. 네. 건강에 좋고. 현지, 여기가 또 현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셨어요? 노니 샀어요. 노니. 노니.
아침에 용액으로 액으로 먹은 거 있잖아. 한국에서 액으로 샀을 때 얼마인데? 액으로 샀을 때 한 통에 만 원인가? 액으로 만 원? 아, 조그만 통.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거는 살만한다. 어, 박 배우님 쇼핑 살만하답니다. 쇼핑 전문가 말하니까 저 샀어요. 농소에 뭐 물 같은 거 안 들어요? 커피 마시는 커피 마시세요. 무늬 커피. 무늬 커피 쓰죠. 어? 오늘 무늬 블랙 커피예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거는 통카달리 믹스 커피. 이거는 통카달리 먹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위에서 드시고 쓰죠. 믹스 커피. 믹스 커피. 건배를 해야죠. 그리고 요거는 설탕 프림 아니고요. 코코넛하고 사탕 치수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해요. 무늬 커피 맛있다. 향이 좋아요. 무늬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 쓴데? 지금 쓰리도 먹고 봐서 그런가? 자, 이제 초콜릿 대장에 왔습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이 노니. 워낙 잘 노니까 했던 거고, 초콜릿은 워낙 달콤한 사람이니까. 네, 스티커. 스티커 붙여야 됩니다. 초콜릿 공장입니다. 아, 보통 초콜릿 공장은 찰리가 많이 운영하는데. 찰리가 누군데요? 찰리 초콜릿 공장. 네, 외국 영화예요. 아. 자. 아, 나 이 사람 진짜. 초콜릿은 누군지 잘 몰라요. 초콜릿 공장을 가서 아,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고 맛없으면 안 사고. 이거죠. 간단합니다. 어, 이쁘 이쁘다. 조니뎀 얘기하는 거죠, 찰리? 그렇지. 조니뎀. 조니뎀 찰리의 초콜릿 공장. 어, 냄새 난다. 땅콩 냄새. 어? 초콜릿 냄새 나요? 화이트. 아, 이거 생겼구나. 콩 푸드. 제가 안 잃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이 되는구나. 이제 보세요. 약간 육수, 초콜릿. 아싸. 전반적으로 없어. 마킬레 발로 와서 많이 쓰네요. 나중에 고소한 맛이 나네. 이야. 진짜 좋아요. 구독 꾹. 오. 자, 여러분들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뿌뿌. 자, 찰리 초콜릿 공장. 초콜릿 공장에 왔는데 여기서 저는 초콜릿 하나 샀어요. 아, 뭘 샀냐면 커피 맛. 조그만 스몰 초콜릿 커피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약 9,000원을 샀습니다. 한국 돈으로 9,000원을 샀는데. 저는 태어나서 초콜릿 그 카카오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길 보이네요. 이게 바로 카카오 열매입니다. 카카오 나무. 저 조그만 열매를 따서 그 안에 뜯어보면 작은 씨앗 같은 게 있어요. 씨앗 같은 거. 그런 것이 가공돼서 초콜릿이 된 거예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모과가 생겼죠, 모과. 진짜. 참외가 생겼고. 가짜인 줄 알았죠. 진짜네. 진짜예요, 만져보니까. 예. 네. 진짜예요, 진짜. 자, 나무 밑으로 와봤습니다. 자, 이전에 떨어진 열매예요. 딴 거 아닙니다. 떨어진 열매를 떠보니까. 이야. 앞으로 와봐요. 우와, 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우와. 먹어봐요. 드실래? 냄새는, 냄새는 그 바나나 향이 나. 박배우 맡아봐. 바나나 향기. 바나나 향기 나요. 이걸 말려서 카카오로 카카오가 쫄나봐. 이런 식으로 혓바닥만 한번 대봐요. 네. 자, 현지 고향입니다. 현지 여기 강아지나 아 이쪽 아까 들은 얘기인데 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 말로는 강아지를 별로 안주하고 많이 안 키운대요. 고양이는 많이 키운대요. 시내 가까운 신과 가까운 존재라고 해서 그 일화가 어떤 거라고 했죠 아까? 코타킬라발로가 아니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코타킬라발로도 뭐, 말레이시아니까. 무하마드. 이게 뭐 신과 가까운 존재라고 해서 이 고양이는 되게
잘 좋아하고 많이 좀 가깝게 생각하는데 강아지는 진짜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애완견 키우는 사람이 없고. 근데 그 식당에서 강아지 봤잖아. 귀한 거야 진짜. 많이 봤는데요? 너 많이 봤어? 안녕. 얘는 누가 키우는 애인가 봐요. 모가지에 뭐가 있어요. 응. 끈 같은 게.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왜 귀여워요. 야, 근데 강아지를 진짜 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애완견 키우는 사람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못 봤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 코타키나발로 와서 강아지를 찾아보시면 되게 드물 겁니다. 마지막. 자, 오늘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 기분을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상당히 코스였는데요. 와, 이 차 멋있다 근데. 좋아.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차 있었는데 대구에서 나온 거. 옛날 우리나라 차였는데 이거. 아무튼 아무튼 그래. 자, 마지막은 라텍스입니다. 라텍스를 저희가 딱 보고서 필요하면 구입하고 안 필요하면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따뜻해 죽이네. 일단 가격이 너무 좀 부담스럽고 근데 좀 좋긴 좋잖아.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경우는 집에 지금 1500만원으로 다 세팅을 다 했대요. 세일에 국가에 네. 와, 그래도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거 좋네. 이거 봐, 흔들리네. 자, 이거 이거 보시죠. 이거 사실은 구별 방법이 뭐냐면 만졌을 때 말랑말랑해. 지금 철이 지났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맞지 않거든요. 딱딱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딱딱한 거 하시면은 이게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걸 만져보시고 하셔서 맛도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 망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애플 망고하고 그냥 일반 망고. 돈을 주면 애들이 우르르 모여들어요. 자기도 달라고 모여드니까 돈은 주지 마시고 정말 내가 뭐라도 주고 싶다라고 하면 과일을 사서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과일 코너가 앞에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 지금 어디 가시죠?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겁니다. 이따 저녁 식사 하시고 탭 쓰고 다녀도 돼요? 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라 그러진 않죠? 어, 샀어요? 예. 남자는 휴장을 안 쓰잖아요. 남자는 여기에 계시고. 근데 이거 쓰고 다녀도 뭐 이분들한테 신뢰되는 건 아니죠? 남자가 히잡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무함마드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쓰고 대놓으면 되냐고 되냐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분이 뭐 웃으면서 잘 팔던데요? 아, 그래요? 남성분들이 쓰기에는 모르겠네.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래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히잡은. 그래서 무지개가 폈습니다. 무지개. 아, 네, 좋아요. 무지개가 예쁘게 폈어요. 이따가 네. 좋습니다. 무지개가 하늘 위로 아주 선명하게 예쁘게 무지개를 보고 날 찍을래요. 어우, 야, 극과 극이에요. 자, 너무 맑고 예쁘지만 이쪽은 흐리고 무지개가 폈어요. 세사무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좋아. 동영상이야, 지금. 좋아. 근데 얼굴이 안 보이게, 이게. 아, 이거. 꼬맣게 나와야 돼. 실루엣으로. 실루엣으로 딱 그냥.
선셋. 여긴 코타키나발루 워터프론트입니다. 배우 박순준이 선셋을 지켜보네요. 아. 자, 워터프론트에서 함께 지금 선셋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거의 노을이죠? 예. 붉은 노을. 아, 점점 더, 오, 색깔 너무 예쁜데. 선셋을 보기가 진짜 힘든데, 거의 61년 중 60일 정도? 거의 독도 들어가는 저반, 독도에 저반하는 게 6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래요. 예, 날씨가 그만큼 뭐, 자지우지하니까. 근데 이걸 예쁜 선셋을 봤다는 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좋은 일이 많이 생기도록 소원을 빌어볼게요. 자, 이걸 보신 여러분들, 질차사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너무 예쁘다. 이틀 전에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자, 그 사모님께서 되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에게 그 기념품이라고 판매하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희가 또 선물 사줘야죠. 네. 환전도 하고 거기 가서 살려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이랑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마음을 베풀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다시 갚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마음이죠. 네. 자, 저쪽 앞에 왼쪽으로 꺾으면 사모님 집인 것 같은데요. 자, 계신가 보겠습니다. 따라다라따. 그렇지, 나오셔야지 일로. 자, 자, 약속 지키러 왔다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 계세요? 사장님 안 계세요? 사모님, CEO. 자, 안 계시네요. 왔는데, 아, 더 망고. 왔는데. 드라이 망고. 이거. 드라이 망고. 드라이 망고. 뭐가 돼? 잇. 시시했어요. 잇? 잇? 야. 야, 먹어보자. 의리를 지킵니다. 저희가 샀습니다. 사모님, 나중에 혹시나 인터넷을 보시면 의리 지켰다고 소개해 주시고요. 오케이. 아하. 지금 어디 갑니까? 저 집에 가는데요? 어? 아, 아니에요. 집이 아니고 저는 지금 여기 코타키나발루에서 이것은 보르네오 섬이거든요. 아,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마사지. 아이들은 오늘 좀 빡세. 스컬트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밤에는 절전 모드. 가끔 이제 밥 먹었으니까 운동하라고 이렇게 꺼놓으신 것 같아요. 켜놓지. 어디 가는데? 마사지 화장실이요. 뭐하러요? 만약 마사지를 받으면 장 대장 활성화돼요. 대장이나 이런 여관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인터뷰 좀 하고 가셔야죠. 아유, 여기서 일단 싸겠습니다. 많이 먹어서 좀 싸게 따라 들어오셔도 돼요. 비에네. 자, 뭐 있어? 저 봐봐. 근데 뭐, 아, 앉을 수 없잖아. 저 꼬아요. 야, 이거야. 모르시네. 이거 좀 애매하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만나요. 자, 저는 이 코타키나발루에서 벌써 유명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뭐 제 인지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잡화점 같은데요. 저요? 계주 와서? 네. 반가워. 사랑해요. 사랑해. 역시.
Very famous. 좋아요, 이재영. 좋아요. 좋아요. 아, 아빠 가발. 아빠 가발. 아, 아빠 가발. 아빠 가발. 아, 멸치 과자 유명하거든요. 여기가 저렴하네. 5개 사면 한 개 더 줘요. 좋아요. 하고. 가격은요? 하나에 12 ringgit. 13 ringgit. 유명한 건가? 한국 돈은 얼마예요? 아, 33, 35. 4천. 센터 네임. 센터 네임. 아, 이름. 와리산 부다야 이거. 와리산 부다야. 네. 와리산 부다야. 와리. 와리산 부다. 아니 이 올센터. 올센터 와리산. 아 이거 올 오시아누스. 오시아누스. 네. 오시아누스. 네. 오시아누스 쇼핑 컴플렉스. 아. 오시아누스. 오시아누스 쇼핑센터입니다. 좋아요. 사요. 오케이. 아 물건도 더 깨끗하죠. 어, 좋아요. 물건 좋아요. 오 좋다 이거. 오 이거 좋은데? 사요? 아, 사겠는데? 큰 거는 사도 큰가? 이게 좋지 않아요? 네, 여기는 호타필라발루 공항입니다. 공항이고 이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저희는 밥을 먹습니다. 공항에서 좀 얘기하려고 의자가 좀 많이 협소한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오면 뭐 앉을 수도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샌드위치와 맥주 그리고 아까 산 과자 등으로 허기를 달리면서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제 한 50분 정도 남았네요. 일단 비행기 타서 지금까지 마무리는 거기서 하겠습니다. 네, 7차사의 이재영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 코타키나발루 이번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비행기 안에서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찍는데요. 아, 다음번에도 즐거운 여행도 찍고 저희는 즐거움을 찾아서 뭐 여행하는 즐거움, 밥 먹는 즐거움, 뭐 장난치는 즐거움 이런 등등의 즐거움을 세상 모든 즐거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7차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